네, 주말인 오늘 매서운 찬바람이 몰아치면서 기온이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고 다음 주까지도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대구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과 경북 산간으로는 한파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북쪽 상공에서 몰려오고 있는 한기는 내륙을 더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 철원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날이 가장 춥겠습니다. 찬바람이 몰아치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영하 15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주변으로 날씨 흐름이 정체하고 있어 동장군의 기세는 당분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 중반 이후에는 더 차가운 북극 냉기가 쏟아져 내려오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까지 곤두박질합니다. 찬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를 지나면서 강한 눈구름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서쪽 내륙 곳곳으로는 많은 눈이 내려쌓이겠고 특히 제주 산간과 호남, 충청 등에서 대설이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가능성이 커 주말 동안 차량을 운전할 때는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